여러분, 지금 우리 국민이 문재인 정권으로부터 다 등을 돌렸습니다.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의 친구들하고 얘기하면 전부 문재인 욕하죠? 네.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네. 지난번 창원 성산 보궐선거에서도 거기는 민노총이 항상 당선되는데도 불구하고 마지막 순간까지 자유한국당이 승리하지 않았습니까? 네. 네. 대한애국당이 출마만 안 했어도 그래. 자유한국당이 당선됐습니다. 맞아요. 이거는 뭘 의미하느냐? 이 영남은 우파가 내년 총선에 전부 볼표. 힘쓸 거다. 맞아,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네. 영남뿐만 아니라 수도권도 나는 우파가 압승한다고 생각합니다. 해야죠. 여러분 그런데요. 아, 아 예. 아. 애국당이 나오면 내가 암터질 거야. 네, 네. 애국당 나오면 우선 다시 올라가세요. 네, 아이 괜찮아 여기서 그냥 하겠습니다. 애국당 나오면 그런데요, 여러분 우리가 자유한국 이제는 더 이상. 자유한국당만 믿고 있으면 안 됩니다. 안 돼요, 안 네. 우리는 그동안 우파들은요, 그저 투표 때 선거, 투표하라면 투표하고, 박수치라면 박수치고, 그러면서 지냈는데요. 이제는 아닙니다. 왜 우리나라가 이렇게 폭삭망했냐? 저 자유한국당의 웰빙 국회의원들이 촛불 집회가 나오니까 그거에 대해서 겁먹고 벌벌 떨고 허겁지겁 무릎 꿇고 탄핵에 도장 찍는 바람에 우리가 망했습니다, 여러분! 네, 이제는 더 이상 자유한국당의 국회의원을 그러므 웰빙 국회의원 뽑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그 말도 하면 안 돼요. 뭉쳐야지, 한국당을. 예, 예. 고액인데 조금 이따 다시 할 거예요. 저에게 조금 이따 다시 할 거예요. 그래서요, 지금은 우리가 어떤 생각을 가져야 되느냐? 선거는 자유한국당이 하는 게 아니라 우리 애국 시민들이 하는 거다. 우리가 똘똘 뭉쳐서 임진왜란 때 의병부대를 만들어 가지고 우리가 선거에서 승리하자. 예. 여러분, 왜 우리 새한국과 자민총이 오늘 이 자리에서 집회를 한 이유가 왜 그런지 아십니까? 여러분을 만나기 위해서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을 만나서 우리 이제부터 의병부대를 동대구와 금정구에다가 만들자 이 요청을 하기 위해서입니다. 네. 여러분들 동의하십니까? 네. 여러분들 의병부대가 돼주실 수 있습니까? 네. 예, 감사합니다. 우리 저 나영수 목사님 동래구와 금정구의 집행위원장이 어떻게 되십니까? 지금 정할 말씀할 수 있습니까? 예. 저기 앞으로 조직화하려고 하면 이 지역에 사는 분들이 좀 나서야 돼서 예, 앞으로 이제 많이 모이면 거기서 다시 이제 사람을 뽑고 하겠습니다. 나는 우선 그 동래구에 우리 양학동 외국시민님 마이크 잡고 있어. 마이크 지금 스피커가 배터리가 지금 아웃돼서 예. 애국당이 잘못하면 김무성 유승민 똑같은 문제죠. 그러니까 저기 똑바로 쳐야 돼. 네, 그리고 금정구에 우리 서성대 부사님. 예, 우리 저기 집행위원장님. 네. 서성대 집행위원장님. 우리 금정구. 네. 금정구의 네. 서성대 네. 집행위원장이십니다. 네. 또 그다음에 예, 예. 한 분은 지금 예. 은하 그렇죠. 고통의 제일위원장이고요. 예. 그렇게 해 가지고 이제부터 동래구와 금정구에서 우병부대를 만듭니다, 여러분. 그러면은 제일 먼저 해야 할 일이 뭐냐면
정보 나눔 네트워크를 만드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200명이 와주셨는데요. 5,000명한테 문자를 보내니까 200명이 와주신 겁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부터 앞으로 한 9월 달까지는 동래구에서도 3만 명, 급정구에서도 3만 명에게 문자를 보내는 시스템을 갖추자는 겁니다. 그렇게만 되면은 우리 9월 달에 2차 집회를 할 때는 한 구에서 500명씩 모일 수 있게 됩니다. 우리 의병부대가 한 5배나 강력해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어떻게 하면 되느냐? 자원봉사자가 있으면 됩니다. 여러분, 만 명에게 문자를 보내려면 28만 원이 됩니다. 그래서 마이크 살렸습니다. 네, 네. 마이크 살렸습니다. 아, 예, 마이크가 이래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박수 한번 보내주십시오. 예. 죄송합니다. 문자 하나 보내는데 28만 원인데요. 자원봉사자가 있으면 공짜로 보낼 수가 있습니다. SK텔레콤을 스마트폰을 갖고 있는 분은 500명한테 공짜로 보내고 그 외의 폰은 100명에게 공짜를 보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보내는 자원봉사하는 데 들어가는 시간은 1분밖에 걸리지가 않습니다. 아주 간단합니다. 다만 전화번호를 입력시키는 데 시간이 걸리는데요. 그거는 우리 태양부에서 전부 해드립니다. 그래서 자원봉사자 되는데 조금 더 걱정이 없거든요.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이 여기 지금 방명록에다가 다 이름을 쓰셨죠? 이름을 한 번도 남김없이 다 써주시기를 바라고요. 여러분들이 전부 자원봉사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만 하면은 금년 가을까지 동래구에서 3만 명, 금정구에서 3만 명한테 공짜로 문자를 보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연락을 하게 되면은 우리 9월달 집회에는 금정구에서도 500명, 동래구에서도 500명이 모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네. 여러분, 그 다음에는 그 500명 오신 분들을 또 전부 자원봉사자로 만듭니다. 그래가지고 또 문자 보내게 합니다. 그러면요, 3차 집회를 할 때는 한 구에서 1,000명씩 모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말이죠. 우리가 싸우는 상대방은 좌파들입니다. 이놈들은 보통 놈들이 아닙니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절대로 정권을 빼앗길 놈들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각오를 하고 대처들어야 됩니다. 여러분들께서 땀을 흘려주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반드시 동참해 주셔야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예. 예. 그래서 여기 할아버지 계신데요. 할아버지도 얼마든지 자원봉사하실 수 있습니다. 아주 간단합니다. 그래서 다 자원봉사자가 되어주셔서 우리가 강력하게 사람들에게 연락할 수 있도록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드리는 말씀입니다. 저희 의병부대가 말이죠. 부대만 만들면 안 됩니다. 무기가 있어야 됩니다. 무기가. 우리 무기는 뭐냐? 이 팜플렛입니다, 여러분. 이 팜플렛을 말이죠. 사람들이 읽기만 하면은 다 우파가 됩니다. 여러분들이 막연히 문재인을 반대하는 게 아니라 조목조목 이론적으로 반대할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전부 투철한 선거운동원이 됩니다. 그래서 전부 뛰도록 하려면 이 팜플렛이 가장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이번 내년 총선에서 이 팜플렛을 300만 부만 배포하면 우리가 반드시 승리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팜플렛은 하나에 250원이거든요.
우리가 이거를 인쇄소에다가 물어보니까 500원 이하는 안 된다 그럽니다. 근데 우리는 왜 이렇게 싸게 파냐? 우리 사무실에 인쇄기가 있어가지고 우리가 인건비 없이 그냥 직접 제작하기 때문에 쌉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이 팜플렛을 구매해가지고 사람들에게 파는 일을 해달라는 겁니다. 저는 이겁니다. 우리는 이거를 진실 알림이라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진실 알림이가 돼서 우리 사무실에다가 연락을 해서 이 팜플렛을 400부를 구입해달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게 10만 원입니다. 그런데요, 400불을 구입하게 해가지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하냐면 자기 친구한테 만 원씩 파는 겁니다. 40부. 어? 40부. 너 이거, 야 이 새끼야 너 만 원만 사. 그러면 다 10명한테는 팔 수 있지 않습니까? 그죠? 예? 그렇게 만 원어치 사가지고 전부 만 원에 10명한테 팔면 여러분은 본전입니다. 본전. 아시겠죠? 그러면 그 사람은 만 원어치 사가지고 어떡하느냐? 자기 친구들에게 내부 천 원씩 전부 또 팝니다. 그럼 그 사람도 본전입니다, 여러분. 아시겠죠? 여러분들이 여러분 돈 내서 사가지고 남한테 뿌리란 얘기가 아닙니다. 수고는 하지만 여러분 한 푼도 쓸 필요 없이 이런 방식으로 하면은 많은 사람들이 호응을 할 거 아닙니까? 최대한으로 호응을 해줘야 우리가 300만 불을 뿌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겠죠? 그래서요, 제가 지금 이 자리에서 여쭙겠습니다. 나는 지금 말하는 진실 알리기가 되겠다! 손 좀 들어봐 주십시오! 오, 이렇게 많이 손 들었나? 그 자리에서 일어서 주십시오. 그 자리에서 일어서 주세요. 나는 진실 알리기가 되겠다. 일어서 주세요. 네, 일어서 주세요. 예, 진실 알리기가 되겠다. 야, 놀랍습니다. 제가 아까 말이죠. 중구, 영도구, 서구, 사구에 했더니 그때는 10명밖에 일어서지를 않았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제가 이름 적어달라 하니까 아무도 저 이름을 안 적었어요. 여러분들 지금 오늘 일어서 주신 분들은 조금 있다가 내 강연이 끝나고 나면 저한테 와가지고 저한테 이름과 전화번호를 알려주셔야 됩니다. 그것까지 해야 여러분들이 일어나신 겁니다. 아시겠죠? 지금은 일어나고 나한테 전화번호 안 주면 꽝입니다. 꽝. 예, 여러분들께서 여러분들만 같은 분만 계시면 우리는 반드시 승리합니다. 여러분들 같은 분만 계시면요, 우리 부산에서 50만 분을 배포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그렇게 하십시다. 아시겠습니까? 예. 그 다음에 또 세 번째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자리에 기독교인 손으로 맞으십시오. 기독교인. 어이, 얼마 안 되네. 예. 그 다음에 불교인 손으로 맞으십시오. 야, 불교인이 기독교인보다 더 많네. 예. 카톨릭교인 손으로 주십시오. 예. 감사합니다. 지금 말이죠. 우리 태양국은 어떻게 하느냐. 이 집회를 하면서 불교 조직 만들고 카톨릭 조직 만들고 기독교 조직 만들자는 겁니다. 불교인들은 사찰로 파고 들어가고 카톨릭 교인은 성당으로 파고 들어가고 기독교인들은 교회로 파고 들어가서 정보도 보내고 팜플렛도 배포하고 전부 우리 편으로 만들자는 겁니다. 동의하십니까? 그래서요, 여러분들께서 이제 집회위원장들이 여러분들한테 다 전화하면 나는 기독교인이다, 나는 불교인이다, 카톨릭교인이다 꼭 말씀해 주시고 여기 광명록에도 종교란에다 꼭 써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독교, 불교, 카톨릭을 기필코 우리 편으로 만들려고 합니다, 여러분.
예,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하나입니다. 마지막 하나는 뭐냐면 정치개혁 국민연합을 만들자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유한국당이 공천하기 한 달 전에 우리가 투표로 후보를 공천하자 이겁니다. 지금 말이죠. 지금 나라 자유한국당이 큰일입니다. 요번에 신상진 당 핵심위원장이요. 기자회견을 하면서 현직 총선에 책임 있는 사람 물갈이 하겠다. 난 그게 무슨 말인가 했더니 그게 강성 친박은 내쫓겠다는 얘기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저 홍문정이가 대한애국당으로 갔습니다. 대한애국당은 어떤 당입니까? 요전번에 저 창원 성산구에서 대한애국당만 출마하지 않았더라도 우리가 이겼는데 네, 완전히 그놈들은 좌파의 이중대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홍문정이가 그리고 가가지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아무리 노력을 해도 우리는 패배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한교안 대표는 비박계 입장에서 친박을 내치는 일을 해서도 안 되고 비박 친박계 입장에서 비박을 내쳐도 안 되고 오로지 웰빙을 싸움당으로 바꾸는 그런 공천 물갈이를 해야 됩니다 여러분. 예. 그래서 이걸 하기 위해서는요 지금 한교안 대표가 말이죠 이거 보니까 이상해요 이상해요 요새. 내가 좀 가정을 들어보니까요 한교안 근처에 있는 사람들이 다 김무성계 나오릅니다. 지금 그래서 우리가 걱정이 태산입니다. 그래서요 우리 우파들이 단결해가지고 자유한국당에 대해서도 압력을 행사해야 됩니다 여러분. 예, 우리가 해야 될 압력은 뭐냐 박근혜 대통령 진상규명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박근혜 대통령이 잘못한 거 있으면 그것도 다 이야기하고 박근혜 대통령이 억울한 것도 다 얘기하고 친박과 비박이 다 같이 모여서 그렇게 하다 보면은 모두가 다 아이고 그때 우리 탄핵은 잘못했다 라고 하는 것이 다 드러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은 자유한국당에 친박이든 비박이든 다 같이 우리가 탄핵은 잘못했습니다 하고 국민 앞에 사죄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리고 우리는요 그 다음에는 누구든지 문재인을 끌어내리는 거에 찬성하는 사람은 우파가 대연합하자 이렇게 얘기해야 됩니다 여러분. 요번에요 유승민이가 내가 무지개 되기 싫어하는 놈입니다. 그런데요 유승민이가 대구 동구에서 출마하겠다고 합니다. 그 출마하면 내리냐 절대 떨어지죠. 근데 문제는 어디냐면 유승민이가 출마를 하면요 자유한국당이 떨어지고 더민주당이 됩니다. 예, 한 5, 6% 가지고 갈 거 아닙니까 그분이. 그런데 그게 유승민 혼자입니까? 서초구에서 이혜훈도 출마하고 저 관악구에서 오신환이도 출마하고 대한 바른미래당의 유승민계가 말이죠 한 20, 30명은 출마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요 대한애국당에서 한 20석은 그냥 날아가 버리는 겁니다 그놈들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속이 상해도 이놈들을 어떻게 해서든 자유한국당으로 끌어들여야 됩니다. 나중에 떨어뜨리는 한이 있더라도 나중에 우리가 투표할 때 복수하면 될 거 아닙니까? 그렇지만 지금은 다 끌어들여야 됩니다. 대한애국당도 들어오고 바른미래당도 들어와서 우파 대연합에 승리하지 않으면 내년 총선에서 이길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예. 그래서 그걸 위해서 우리가 강력한 힘을 만들어야 됩니다 여러분. 예. 여러분 저희 자민총과 새한국과 함께 이 일을 반드시 성공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지역구에서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아, 연세가 이제 많으신데도 불구하고 피를 토하는 연세를 냈습니다, 여러분. 이런 서결성 목사님을 어느 모임에서 아직 자파에서 전향 안 했다. 그리고 애국집회할 때 돈통 돌려서 돈 다 가져가서 뭔지 모르겠다. 정말 유치찬란한 얘기로 피방하는 사람들이 많아서 정말 참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우리 강종 회장님이 설명을 알려있는데 여러분, 서경성 목사님을 제가 3년 동안에 서울서 지켜봤는데 이처럼 한국을,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사람 저는 보지 못했습니다. 잠자는 시간 외에는 제가 같이 있어 보았는데 정말 나라를 사랑하시는 분인데 이상하게 어느 단체가 이상한 말을 뿌려가지고 아주 이상한 사람으로 만들어버리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서경성 목사님께서 응원해 주시고 관심 가지고 기도해 주시고 힘있을 때까지 자유 대한민국이 잘 지키도록 여러분 힘껏 지원해 줄 수 있겠죠? 네, 우리 서경성 목사님께서 큰 박수 한번 보내드리겠습니다. 목사님 감사합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우리 옥수님도 읽드리겠습니다만은 지금 이 팜프렛을 16페이지짜리가 제조원가가 500원 하는데 직접 만들기 때문에 250원인데 이 말이 뭐냐면 여러분들이 내부식 끝에면 1,000원입니다. 1,000원 내고 내고를 가져가서 여러분 드리라는 거고 여러분이 만원을 내면은 40권을 주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변에 나누는데 여러분 지금 말씀드린 대로 여러분의 자녀들부터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왜 이 문재인 정권이 잘못된지 대한 것이 이론적으로 약한 거예요. 여러 가지를 너무너무 잘 정리했는데 전문가가 객관적으로 팩트, 사실에 기해서 너무 잘 썼기 때문에 이번 총선 전에 이거를 500만 부만 돌린다면은 총선에 이길 수 있다는 것이 서경성 목사님의 주장이고 전략입니다. 말만 좀 끝나지 마시고 다음 모임을 할 적에는 여러분 동네하고 검증해서 몇 배가 더 나오고 또 이거를 보급하고 몇 배가 더 나와서 보급하고 이렇게 해서 정말 우리 나라를 사랑하는 순수한 우리 애국 시민들이 불뿌리 민주주의를 통해서 정권을 바꾸자는 것입니다. 동의하십니까? 예, 네, 우리 그러세요. 조금 전에 400불을 구비하겠다는 분이 30명이 넘었거든요. 이 소식이 전국에 알려져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꼭 끝난 다음에 저한테 오셔서 이름과 전화번호를 꼭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그래서 지금 잠깐 우리 쉬어가는 우리가 애국 노래 하나 듣는 동안에 여러분 집회하는 데의 경비를 위해서 제가 서두에 얘기했습니다만은 2016년도부터 11월에 시작한 300명이 12번을 거듭하면서 32,000명의 회원 명단이 오게 되고 여러분이 성금한 돈이 한 1억 정도가 성금을 해서 정말 긴요하게 잘 집회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다음 집회를 위해서 그렇고 아예 우리가 집회를 하다 보니까 돈이 많이 들어가서 차를 예상으로 샀습니다. 주실 줄 믿고 예상으로 샀는데 아직 조작을 잘못해가지고 지금 목사님을 서경성 목사님 힘들게 만들었는데 여기 나팔 스피커가 크게 있습니다. 이거 달면은 수천 명이 들어도 괜찮은 나팔 스피커까지 구입을 했습니다. 오늘은 인원이 적어서 또 작은 스피커만 했는데 앞으로 본격적으로 굴을 돌면서 애국운동을 하고 애국시민을 깨우는 운동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려면 여러분이 커피 한잔 오늘 대접한다 생각하고 여러분 그 다음에 나오셔서 자진적으로 노래 들으면서 성금을 하시고 그 다음에 아까 주소 전화번호 그 다음에 자기 종교를 안 적으신 분 앞에다 종교를 적으시고 그렇고 난 이후에 우리 옥수남 대표님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유롭게 지금 모금하면서 그 다음에 이 팜프렛도 가져가시고 주소 적고 그런 시간을 조금 갖도록 하겠습니다.